안녕하세요. 급사 기다린 김태형입니다. 다음 주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스포츠테킹 자유학기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첫날 수업할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교시에는 333 스테킹을 영상을 보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7교시 2강에는 스포츠테킹 OX 퀴즈 그리고 객관식 문제, 그리고 주관식 문제, 총 세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그 문제를 풀이하고 나면, 그리고 마지막 스포츠테킹 333 기록을 측정을 해서 댓글에 자기 기록을 기록하면 수업 1차시와 2차시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강 개인 종목 333 스테킹 배우기. 자, 여기 강의 내용은 333 스테킹을 충분히 시청 후 반복 연습을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시청 후 규칙에 따라 스테킹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강의 내용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직접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URL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 유튜브에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URL을 이용해서 제가 올리니까 상당히 간편하고 좋았습니다. 자, 이 영상은 13분짜리 영상인데 학생들이 영상을 본 후 충분히 연습을 하고 2교시에 직접 기록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을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을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보고 충분한 연습을 하겠죠. 이 영상 속에 총 3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OX 퀴즈와 두 번째 객관식 문제, 세 번째 주관식 문제가 이 영상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 나갑니다. 스테킹 종목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개인 종목 3가지. 333 스테킹, 363 스테킹, 사이클 스테킹, 개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단체 종목 3가지. 사이클 더블 스테킹, 363 팀 시간 릴레이, 사이클 팀 대항 릴레이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내용을 문제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수업이 끝이 나면 2교시 수업을 들어갑니다. 자, 2교시에는 2강과 3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강에는 스포츠 스테킹 퀴즈가 있죠. 여기 보시면 스포츠 스테킹은 양손을 사용하는 경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에서 정답을 미리 이렇게 체크해 놨겠죠. 그리고 정답 해설도 같이 적어 놓습니다. 스포츠 스테킹은 반드시 양손을 사용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게 이제 OX 퀴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인데, 자, 객관식 문제 질문은 스포츠 스테킹 종목은 모두 몇 개일까요? 아까 영상에도 총 6개의 종목을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 1번 개인 종목 2개, 단체 종목 3개 모두 5개입니다. 2번 개인 종목 3개, 단체 종목 2개 모두 5개입니다. 3번 개인 종목 3개, 단체 종목 3개 모두 6개입니다. 4번 개인 종목 2개, 단체 종목 2개 모두 4개입니다. 이렇게 보기도 제가 4개를 만들 수도 있고 5개를 만들 수도 있고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정답은 3번이겠죠. 여기에 제가 정답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이 정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저는 이 정답 해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스포츠 스태킹 종목은 총 6개이다. 개인 종목 3개 그리고 단체 종목 3개.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주관식 문제를 한번 제가 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첫째 날이고 해서 주관식 문제를 자신의 333 스태킹 기록을 여기 주관식 답안지에 적으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김태영 5.426초 이름을 적는 이유는 2교시 출석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반드시 적고 자기 기록을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음 시간에 준비물, 컵, 그리고 풍선 하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에 대한 답도 여기 입력을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정답에 대한 해설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와 2차 시 수업을 이렇게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저는 이걸 또 연습을 해본다고 어제 자 1차 시, 2차 시, 그리고 3차 시, 4차 시, 그리고 5차 시, 6차 시, 7차 시, 8차 시 교육까지 이렇게 한번 강의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 이 수업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수업을 직접 진행을 한번 해보고 이 후기를 영상으로 한번 남기겠습니다. 네.